오늘이 5월 17일 날 되겠고요. 3월 24일 날 감자를 이곳에 심었습니다. 그리고 열흘이나 보름 정도 후에 또 심은 골도 있고요. 그래서 감자를 심고 나서 30일 내지 40일 경에는 추비를 주는데 질소, 인산, 그리고 칼슘, 칼슘을 주로 줍니다.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밑거름이 잘 돼 가지고요. 저는 앞쪽은 그냥 두고 저 뒤쪽에 밑거름 안 한 곳에다 심은 게 있습니다. 그쪽에만 추비를 할 겁니다. 네, 이곳이 지금 심은 지가 한 35일 정도 되는 곳이고요. 왼쪽보다는 훨씬 작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만 추비를 줄 거예요. 추비를 줄 거고요. 그래서 감자 비료가 따로 있습니다. 추비를 할 곳에는 요 왕감자라고 하는 비료를 줄 거고요. 칠소인산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유황 18%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토도 물론 들었어요. 그래서 당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오늘 하고 나가야지 될 작업이요. 이 감자에 먼저 심은 곳에는 추비를 안 하고 북을 더 줄 생각이고요. 원래는 비닐을 나중에 멀칭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멀칭 하기도 전에 이렇게 벌써 나와서 크게 됐습니다. 시기적으로 늦고요. 번거롭습니다. 그래서 복토를 하고 끝낼 거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살균제 처리를 꼭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바이러스가 오면 한순간에 폭삭하거든요. 그래서 과가 이렇게 비대해질 때 요 꽃이 막 필 때요.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. 요럴 때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. 그래서 가지고 있는 톱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를 가지고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도 주로 그 진딧물이 옮기니까 이렇게 살충제 혼용해서 쓰겠습니다. 진뚝. 요거는 계피 향이 많이 납니다. 계피 추출물. 그래서 진드기도 덜 오죠. 한번 뿌려놓으면 그렇게 할 거고요. 그 다음에는 그래서 감자꽃 따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. 둘 거고 포기에 감자 포기에 그 순이 3, 4개인 경우 두 개만 남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4, 5개가 되건 2, 3개가 되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. 놔둬서 좀 자잘한 감자 있으면 아주 작은 건 또 졸여 먹으면 충분하게 그 이상의 또 효과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감자 사이사이에 또 베랭이가 많이 있습니다. 좁은 잎들. 그래서 좁은 잎을 잡기 위해서 요 단골이라는 제초제를 가볍게 좌우측으로 뿌려놓고 나갈 겁니다. 그러면은 요게 90일 전후 해가지고 먹는 거니까 제가 3월 24일 식재를 한 게 있으니까 6월 25일 경에는 충분히 먹습니다. 장마 바로 직전이거든요. 그때 캐내면 되고요. 한 번에 다 못 캐내도 이 감자가 좋은 게 그대로 두고서 가을까지 갑니다.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싹이 안 나고요. 이런 감자들은 싹이 안 납니다. 그래 자영이나 홍영 같은 빨간 감자는 싹이 나는데 이런 수미나 남작 두백 같은 거는 싹이 거의 안 나요. 그래서 그때 캐 먹어도 됩니다. 단지 이제
그 과피가요. 과피가 약간씩 검게 되고 쭈글쭈글해지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약간씩 그 그물맥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. 그리고 120일 정도 걸리는 그 붉은색 감자가 있습니다. 카스테라 감자라는 거. 그거에는 시비를 하겠습니다. 추가 추비를 하고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작업을 아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오늘의 그 핵심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살균제를 뿌려야지 된다는 거.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. 이렇게 꽃이 올 때 살균제를 한번 뿌려줘야지만 바이러스성 그런 질병이 안 옵니다. 그래서 톱신엠 플러스 살충제 혼용을 해서 뿌려 놓겠습니다. 살충제 살균제에 알라딘이라고 하는 칼슘제도 혼용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잎에 그 영양분들이 자라는 게 이제 멈추면서요. 그 비대해지는 쪽으로 갑니다. 감자고를 다 맺고요. 북까지 줬습니다. 북을 주다 보니까 벌써 갈라진 곳이 많아요. 그만큼 비대해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. 멀칭을 안 해서 이게 갈라진 사이로 볕이 들어가면 감자가 파랗게 되는 게 많습니다. 그러면 그 파랗게 된 거 그거는 이제 독성이 생겨서 먹으면 몸에 안 좋죠. 그래서 오늘 아주 적시에 들어와서 북까지 잘 줬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캘 때까지 이제 손이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. 캐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옥수수를요, 모종을 하는 것도 있고요, 한 것도 있고, 요렇게 직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옥수수는 조류 피해가 좀 덜 합니다. 상당히 덜 하기 때문에, 요런 식으로 직파를 해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골 간격은 40cm 정도 꼈고요. 그 다음에 주당 간격은 10cm 내지 15cm로 아주 좁게 뒀습니다. 한 알씩. 그래도 집에서 먹는 건 아주 좋은 사이즈가 나와요. 딱 좋은 사이즈가 나옵니다. 저쪽까지 되어 있습니다. 가볍게 덮고서 마치겠습니다.